정준입니다. 2010년 1월 달에 정보본부 예하로 사이버사령부가 창설되죠. 2011년 7월 달에 국방부의 직할부대로 개편됩니다. 당시에 이 소속을 기무사령부로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의견이 강력하게 있었어요. 그런데 국방부 장관 직속으로 바뀌게 되죠. 거기에 김태효 청와대 비서관이 개입했다, 주도했다라고 하는 얘기가 있는데 맞습니까? 존경하는 진승준 의원님, 부대가 어떻게 변화됐는가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저희 부대가 창설되기 전에 기무사로 기무사에 창설을 시킬까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정보본부에 2010년 1월달에 창설을 시켰고, 예. 정보본부에 있으면은 저희 사령부가 정보적 성격만을 강조하게 되는 거 아니냐 해서 네. 작전적 필요가 있다 해서 아까 누구라 하셨습니까? 김태효 비서관. 예, 청와대와는 전혀 상관없이 저희 사령부에서 작전적 역할을 필요로 하다 해서 국직부대로 성인을 근여해서 이렇게 성격된 것입니다. 김태효 비서관이 개입했는 줄을 아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일이 없다는 것입니까? 제가 그 당시 참모장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전혀 이 국직부대로 만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제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서관이 참여했다고 저는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죠?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니고. 2012년 1월 15일 청와대 김태효 비서관이 수석으로 오릅니다. 대외협력기획반으로 승진하죠. 그러고 나서 말이죠. 총선 전에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을 대폭 늘려야 된다고 그러면서 국방부의 증원을 요청합니다. 200명 증원해 줄 것을 요청해요. 그리고 기획재정부 차관한테도 얘기를 해서 관련 예산도 확보를 합니다. 그렇죠? 그건 모르고 있는 사실입니다. 모릅니까? 네. 그래서 국방부에서 정원을 90명 증원해줘요. 그건 맞죠? 예, 약 90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2012년도에 대폭 채용이 늘어납니다. 그 전전해에는 한 10명, 15명 이런 수준으로 채용을 하다가 그해 82명을 채용을 해요. 국방부의 정기 인사뿐만 아니고 사이버사령부가 특별 채용도 하게 됩니다. 그래서 82명을 채용합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의 대부분 한 60%가 사이버 심리전단에 배치됩니다. 그렇죠? 82명 중에 47명이 움직이게 됩니다. 그렇죠. 자, 우리 사령관께서 사령관 부임 전에 참모장으로 일했잖아요. 그 위에 연재욱 사령관이 있었어요. 그 연재욱 사령관이 2012년 11월 달에 국방부 정책기획관으로 승진해서 자리를 옮깁니다. 뭐 승진해서 옮기는 건 아니고 옮깁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곧바로 승진하죠. 옮기는데 당시까지만 해도 사이버사령부에 대한 국방부의 관할은 어디서 했느냐? 어디서 했습니까? 정보와 기획관실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죠. 정보와 기획관실에서 해요. 그랬다가 연재욱이 정책기획관으로 가면서 정책기획관실, 정책실로 소관이 바뀝니다. 그렇죠? 그거 왜 그럽니까? 왜 바뀝니까? 이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얘기해 보세요. 왜 바뀌는지. 네. 정보와 기획관실은 기술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조직입니다. 그러나 정책실은 전체 그림을 보고 어디 부분을 더 정책과 법과 제도를 보완해 줄 수 있는가를 더 잘 알 수 있는 조직입니다. 저희 사이버사령부는 저희 자체가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희가 미흡한 점은 정보기획관에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바꾼 거가 되겠습니다. 정책실로 그래서 앞으로 사이버 사령부를 발전시키려면은 아까 정의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법적인 보장이라든지 정책적 지원 이것이 필요하다 해서 그래서 정책실로 제가 옮겨달라고 건의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군사적 필요에 의해서 정책기획관실로 바뀌었다는 것입니까? 정책실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좋습니다. 그건 그렇다 치고. 자, 그렇게 해서 아까 우리 국방부 정책국장, 정책실장도 여기 이 문제에 대해서 직접 보고받는지 어쩌는지 분명하게 선명하게 답을 못하고 얼버무렸는데 제가 파악한 바로는 사이버사령부의
이런 관련 동향, 이런 보고를 청와대 안보실장, 그리고 국방비서관, 그리고 청와대 경호실장한테까지 보고한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건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수집하는 내용, 필요한 내용은 해당되는 부서에 다 나눠주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청와대에도 보고하죠? 청와대에 국방비서관에게 보고하죠? 제가 자세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물단이라고 아십니까? 모릅니다. 다물단 2대 단장이셨다던데, 옥도경 사령관이. 다물단이라는 것은 군에 없는, 저는 모르는 조직입니다. 제 자력에 다물단이라는 거 없습니다. 다물단으로 알려져 있죠. 다물단이라는 거 모릅니다. 그런 게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기술여단장으로 있을 적에, 정보사 기술여단장으로 있을 때 그 기술여단을 다물단이라고 부른 거 아닙니까? 그렇게 부르는 거 없습니다. 다물단이라는 거 없습니다. 초대 단장이 한희예요. 지금 한독미디어대학원 대학교 교수를 하고 있고 2대가 옥도경 단장입니다. 3대는 신인섭, 지금 3.1센터장입니다. 맞죠? 아닙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추가 질문하겠습니다. 예, 송영근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사이버 사령부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을 때 무려 두 차례에 걸쳐서 허위 보고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답변하세요. 존경하는 진승준 의원님. 짧게 답변하세요. 짧게. 예. 저는 아는 바 없습니다. 5월 30일 날 저한테 보고를 했는데 사령부 참모부 1처 소속의 소령이 대면 보고를 왔습니다. 군사 2급 비밀이라고 지정을 해서 보고를 했는데 거기에 사이버 사령부 내에 조직을 510은 사이버 방호, 530은 정보 수집, 590은 연구 개발 이렇게 세 개의 조직이 편제되어 있다고 보고했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업무 보고 문서 사이버 사령관이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군사 2급 비밀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자는 누굽니까? 제가 되겠습니다. 네? 2급 군사 비밀 지정권자가 사이버 사령관이죠? 그래요, 안 그래요? 제가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가지고 와서 거기에다 2급 비밀이라고 비밀 붙여가지고 저한테 보고하도록 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우리 형법에 허위 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그거 한 번뿐이 아니에요. 그것이 문제가 있어서 다시 보고해라라고 했더니 7월 24일 날 사령부 1처장 서정호 처장 와 있지요. 1처장이 와서 보고합니다. 이때도 또 허위 보고를 합니다. 510은 방호, 530은 자료 수집 및 분석, 590은 교육 훈련. 역시 530의 실체를 숨겨요. 이것도 역시 군사 2급 비밀 딱지 붙여서 왔어요. 사령관이 승인했죠? 국회로 답변하는 내용은 제가 승인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5월 30일 보고문건에 대해서 사령관이 결재했고 7월 24일자 보고문건에 대해서도 사령관이 결재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서 국회의원에게 허위 보고를 한 데 대해서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당시 저희가 다 알려드릴 수 없음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군사 2급 비밀이니까 서면으로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면 보고한 거 아닙니까? 대면 보고할 때는 적어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해서 보고해야 될 것 아니에요?
고위공문서 작성죄에 해당합니다. 저는 이것을 반드시 의법조치하도록 하고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530 사이버 심리전단을 숨기려고 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보도를 통해서 다 나왔어요. 저희들은 그런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오늘 아침 신문에도 사이버 사령부 소속의 요원으로 보이는 요원인 사람들이 다른 트위터 상의 댓글들, 트윗들이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 외에도 무수하게 많습니다. 2012년 7월 24일에는 이런 종북자들이 제1야당 민주당과는 한 식구이거나 이웃 사촌입니다. 종북자들과 야권 연대하고 공천한, 그래서 민주당을 비난하는 트윗을 날려요. 광무제라고 하는 닉네임을 쓰죠. 이거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밝혀졌습니다. 또 그 똑같은 광무제가 또 답니다. 민주당은 정권 때문에 공산당하고도 합당할 것이다. 또 이제는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내정됐을 때 그 자리에 대해서도 정치 개입을 합니다. 더불어 북한이 도발을 지속 시도하는데 김병관 내정자가 제 위치에 올라 그 도발에 맞서주길 바란다. 손자병법을 300번이나 읽었다는 김병관 내정자가 손자병법을 통해 배운 것을 군에서 펼칠 수 있길 바란다. 김병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국회에서 결정할 사안입니다. 그런데 이런 정치 사안에 대해서 사이버사령부 요원들이 이런 트윗들을 달았어요. 심리전 요원으로 보이는 이런 요원들이 이런 불법적인 댓글들을 인터넷상에서도 달고 트위터를 했기 때문에 그 심리전의 정체를 숨기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호의보고한 거죠. 맞죠? 숨기기 위해서 호의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숨기지 않으려면 왜 호의보고했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공개되고 있는 자리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광진, 진성준 의원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 언론에 공개돼서는 안 되는 국가 안보에 위해가 될 수 있는 그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어떤 것이 공개되지 않아야 될 사안이죠? 얘기해 보세요. 어떤 사안이 공개되지 않아야 될 사안입니까? 사이버 심리 전단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한다는 사실, 그것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사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말도 안 되는 말씀. 합참이 존재하는 것을 알리는 것이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한다고 얘기하십시오. 후보자는 말이죠. 김병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김병관 후보자를 만난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사령관께서 몇 번 만났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 여러 번 만났나요? 여러 번 만난 걸로 기억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왜 저한테 자료 보고하실 때는 딱 두 번 만났다고 보고했습니까? 왜 허위 보고하세요? 여러 번 만나서 김병관 후보자로부터 무슨 얘기를 들었습니까? 여론이 나쁘니까 여론 좀 돌려달라, 사이버상에서 댓글 좀 달아달라, 이런 지시를 받았습니까?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는 후보였습니다. 저희 사령부에 대해서 알아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설명을 했습니다. 여러 번 만났는데 한 번 업무 보고하고 그 다음에는 무슨 얘기했어요? 그 사이에 320 사태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320 사태에 대한 설명도 했고 저희 부대는 한 번의 설명으로 다 인식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나눠서 했고 워낙 그때 후보자께서 바쁘셔서 제가 시간을 오래 두고 만날 수가 없어서 나눠서 만나게 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나눠서 몇 번 만났습니까? 그건 기억할 수가 없습니다. 530단이 말이죠. 아까 국가정보원과의 관계 연계 속에서 일을 한다고 했는데 우리 사이버사령부가 사이버사령부 내에서 나오는 얘기이고 또 국정원에서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국정원에서는 사이버사령부를 뭐라고 부르냐면 군대 내에 있는 국정원이다 이렇게 불러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은 적 없습니다.
존경하는 그 진성준 의원님, 지금 공개되는 자리에서 그 부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지금 사이버 사령부가 국정감사를 받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조직적으로 대선에 사이버 사령부 내 요원들은 말이죠.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이런 자괴감 때문에 결국 이런 제보가 민주당에까지 흘러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사이버 사령부인지 그래서 사이버전을 하는 사람들인지 아니면 국정원의 하수인인지 빨대인지 모르겠다. 이런 하소연을 해요. 들어본 적 있습니까? 들은 적이 없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는 그 문제에 대해서 검찰과 조사본부가 합동으로 사실을 확인 중에 있습니다. 그 사실이 나오면 사이버 사령관이 그게 그런 것들을 맞춰서 다 지휘한 것 아닙니까? 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 예. 질문 하겠습니다. 예. 고3공단, 그러니까 심리전단이 처음에 언제 만들어집니까? 2000년도에 만들어집니다. 2000년에 만들어집니까? 그렇습니다. 어디에 만들어지나요? 합참의 심리전단인가 그게 만들어졌을 겁니다. 예. 사이버 심리전단도 2000년에 만들어집니까? 그 2004년에 생기죠? 2010년도입니다. 사이버 심리전은 2010년에 생깁니까? 아닙니다. 예. 2004년도에 합참 민심부에 사이버 심리전과가 생기죠. 2004년도에. 네. 그렇죠? 네. 예. 그랬다가 이제 이쪽으로 2010년에 사이버 사령부로 다 넘어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네. 여기 서정호 1처장 계시죠? 네.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네. 합참의 민심부에 소속돼서 활동하셨죠? 네. 이종명 국정원 3차장. 그 합참에서 민심부에서 활동하실 때 그때 민군 심리전 부장이었습니까? 네. 이종명 처장이? 그렇죠. 앉으십시오. 이태하 530 단장 말이죠. 그 사령관. 네. 이태하 530 단장도 합참의 사이버 심리전 과장을 지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국정원의 3차장이 이번에 원세훈과 함께 재판을 받게 됐는데 네. 그 3차장이 심리전단을 운용하면서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도 활용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네. 사이버 사령부의 심리전단에 네. 단마다 또 실마다 처마다 다 칸막이가 쳐져 있어서 서로가 서로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렇죠? 예, 저희는 서로 잘 모르게 예, 잘 모르게 예. 활동하는 게 옳죠. 뭐 네. 정보원하고 네. 똑같이 그렇게 활동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저는 정보기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그렇게 칸막이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있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 무슨 일을 하는지 잘 몰라요. 그래서 말단에 있는 요원이 자기가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일일 보고를 다 합니다. 국정원도 일일 보고를 하면 그 보고를 취합해서 상부의 정보를 융합하는 데서 그 다음날 어떻게 활동해라라고 하는 이슈와 활동의 지침을 내려보냅니다. 그러면 그 이슈와 지침에 입각해서 댓글도 달고 게시글도 달고 리트윗도 하고 네? 블로그에 글도 쓰고 뭐 이러면서 활동을 해요. 저는 이 심리전단도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도 그런 정형으로 활동했을 거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저희가 확인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심리전 요원들은 본인의 행적이나 이런 것들이 추적당하지 않아야 되니까 군 내에서 영내에서 활동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국방부의 모든 핵심적인 것은 인트라넷을 통해서 정보들이 오가는데 유독 이 사이버 심리전은 인트라넷에서 벌어지는 싸움이 아닙니다.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싸움이에요. 그런데 이 인터넷 상에서 싸움을 벌이다 보면 IP도 추적되고 다 그래요. 그래서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도 자리를 옮겨 다니면서 하도록 매뉴얼로 지침을 받았어요. 저는 우리 사이버 심리전단의 사령부에 사이버 심리전단의 요원들도 그렇게 활동 매뉴얼을 가지고 영 내에서 활동을 하는 게 아니라 영 바깥에서 부대 바깥에서 옮겨 다니면서 활동했다고 들었는데 맞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는 군인 복무 규율에 의거해서 그게 맞춰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심리전 요원들도 모두 다 부대 내에서 근무합니까?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까? 네네. 그러면 예상되는 적 사이버 요원들로부터 추적해 들어오는 IP 추적이나 이런 것들 어떻게 막습니까? 그거는 제 국가 보안상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아니 뭐 구체적인 기술적 방식을 제가 제출하라고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기술적으로 차단하는 방법이 있어요? IP 추적을? 국가보안상 거는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그러는데 조금 더 여쭙겠습니다. 우리 여러 아까 말씀 드릴 때 말이죠. 김병관 후보자에 대한 보고가 여러 차례 있었다고 했는데 320 사이버 테러에 관해서도 보고를 했습니까? 사이버 테러가 났을 때? 그렇게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 그랬을 거예요. 날짜가 틀립니까? 왜냐하면 네. 3월 22일 날 김병관 후보자가 사퇴해요. 네. 그 기억 못하세요? 보고는 드렸습니다. 320에 대해서 그때 만나서 후보에... 대면 보고 했습니까? 예, 대면 보고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언제 만났어요? 모르겠습니다. 그때 대해서 왜 그런가 하면은 아 이게 국회에서 반드시 질문이 들어오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320을 정리를 해서 인사청문회는 3월 8일 날 끝나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인사청문회 하루 했어요. 3월 8일 날. 그래서 3월 20일에는 네. 우리 새누리당에서도 조차도 김병관 후보자 안 되겠다 사퇴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얘기가 막 쏟아져 나올 때예요. 근데 3월 20일 날 320 사이버 해킹이 나고 그거 진상을 파악하려면 3월 21일이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3월 22일 날 사퇴해버린단 말이에요. 네. 근데 뭘 만나서 보고했다고 그러세요? 보고 드렸던 기억으로 갖고 있습니다.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거 하나만 예. 말씀드리고 끝날게요. 예. 이 사이버사령부의 유공자 표창이 말이요. 네. 국방부 장관 표창은 2010년도에 6명이 있고요. 2011년도에 14명이 있고 2012년도 총선과 대선이 있었던 해입니다. 그런데 대선하고는 상관없겠죠. 24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 21명. 예? 그래서 무슨 기념일날 주는 유공 표창 이런 것들을 빼면 말이에요. 2013년도에 제일 많아요. 숫자가. 그런데 정말 재미있는 것은 사이버사령부에 채용된 지 10개월 만에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습니다. 10개월 만에. 13년도에 받는다는 그렇습니다. 예, 예. 2012년도 7월 달, 8월 달에 채용된 사람들이 딱 10개월 만에 너 잘했다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표창을 받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10개월 만에. 제가 그 구체적인 공적은 모르지만은 지금 그 해당 부대는 많은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그 기간이 10개월이 됐든 어떻게 됐든 분명히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이 국방부 장관 대선 개입을 해서 국방부 장관의 상을 받는다. 이거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예, 아니,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네, 제가 네. 추가로 따지겠습니다. 추가로 또 하신다고요? 예, 예. 또 저 무궁무진하다니까요. 4개월, 5개월간 자, 또 추가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김광윤 의원님 하십시오. 심리전에서 종북 세력에 대응하죠. 저희는 북한과 국외 적대 세력에 대해서 합니다. 국내 종북 세력, 친북 세력에 대해서는 하지 않습니까? 저희는 북한과 국외 적대 세력에 대해서만 합니다. 확실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심리정보단 내에 다섯 개의 팀이 있는데 하나는 기획, 또 하나는 정보, 또 하나는 작전, 그리고 미디어, 그 다음에 해외 홍보 이렇게 다섯 개 팀이 있죠?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해외 홍보 요원이
30여 명 있습니다. 그네들은 해외의 간첩들, 해외 불순 세력들에 대해서 대응해요. 근데 나머지 심리 작전, 정보, 미디어, 기획 이런 데는 다 국내 정복 세력과 북한 사이버 세력들에 대해서 대응합니다. 맞지 않습니까?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정보 예산과 관련해서 제가 묻겠습니다. 아까 우리 사이버 사령관께서는 모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물이라고 하는 조직이 창설될 때 당시에 다물 조직의 예산이 8억입니다. 그 뒤로부터 14년 동안 1,300억 원가량의 예산을 써요. 그런데 이 예산이 전부 다 정보 예산입니다. 그렇죠? 다물 조직을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게 대해서 맞다 틀리다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물이 만들어져가지고 사이버 사령부가 만들어질 때 그리로 조직적으로 흡수됩니다. 흡수돼요. 여러 사람이 그렇게 증언해요. 다물이라는 건 전 모릅니다. 그런데 3.1센터를 영외부대라고 부르죠. 그렇습니다. 그 영외부대에서 뭐 다물을 계승했든 안 했든 그건 뭐 차치하고라도 그 영외부대가 맹아 당시에서부터 현재까지 한 1,300억 원 정도의 돈을 쓰는데 이 돈 국방부로부터 회계감사 일체 없었습니다. 다 국정원 예산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530단도 인건비는 국방부에서 지출되지만 그들의 사업비는 국정원 예산에서 들어갑니다. 맞죠? 네, 일부 사업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2012년도에는 한 40억 규모, 2013년에는 한 50억 규모 이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사이버 사령부의 요원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킵니다. 그렇죠? 그건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파견되어 나와가지고 사이버 사령부 요원들을 교육합니까? 어떤 교육을 시킵니까? 종북 교육, 또 뭐 사이버 해킹과 관련된 교육 이런 등등의 것들이 있겠죠. 근데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종북 교육입니다. 저는 모르겠습니다. 국정원에서 파견 나와서 교육시키거나 혹은 사령부의 요원들이 국정원에 들어가서 교육받는 일 일체 없습니까? 예, 제가 알고 있는 한 저는 그거 모릅니다.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